아, 좀 하지 마. 바깥쪽에서 다시 떼죽냐? 들으면 똑똑해지는 오클 오븐 스쿨. 이거 맛. 이영아 아나운서에게 스포츠 뉴스를 인수인계 받아보겠습니다. 어디로 갈 것이죠? 집에. 집이요? 네. 예, 집. 집에서 뭐 하시는 계획이시죠? 집에서. 아니 편집하세요. 전임자가 어디 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전임자라니요. 전임자라니요. 단어 표현이 잘못됐어요. 몇 시에 아, 어디를 나는 가야 되고? 8시 한 20분쯤에 내려가서 스포츠국으로 내려가서 대본을 받고 거기에서 영상을 쭉 다 확인하고 그 정도? 다른 거는 뭐 없죠? 끝이에요? 네. 너무 간단하신데요? 어? 저 제 일을 무시하는 아니 무시하는 이 게 나쁜 아니고요. 간단함 속에서 이제 어떤 너의 매력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군요. 그게 뭐야? 막 말할래? 스포츠 뉴스 잘 전달한 본인의 팁이 있다면? 아 무조건 자연스러워야 돼. 자연스러움과 이런 분위기 전달이 중요합니다. 오빠는 스포츠 너무 잘 알아서. 아, 다 몰라요? 하루 종일 공부해야지 이제. 40분 브이로그로 찍고. 부러웠어? 나도 아직 다 못 봤어 40분. 좀 남았어. 이렇게 밀어줄 거야? 나머지도 보도록 할게. 너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그 40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야. 너의 어떤 친함의 기준은 그 40분을 다 본 사람들이니? 그치. 미안하다. 그럼 좀 많이 남았는데.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거. 이 거리를 봐. 어 그래? 이게 아니야 지금 코로나라 내가 살짝 아 그런 거야? 떨어져 있는 거지. 알겠어.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. 선배님 그 영상 오랜만에 한번. 너 왜 하지 마. 아 좀 하지 마. 왜 그러니 이네. 그 발굴의 재원을. 나는 너무 맑아. 너무 맑아. 아니 최근에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. 그래. 네. 구독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. 인사말 한 말씀만 좀. 내가 잘못한 게 인사말이야. 그리고 시키지 마 제발. 진심이면. 그럼 시키 인사말 주세요. 뭐 마무리만. 못해 그런 거. 그런 거 좀 써줘요 캡션으로. 오늘도 투덜투덜. 또 투덜. 만성 투덜. 하품 너 요새 내가 하루에 하품을 한 20번을 해. 병 걸린 거. 그런 병이 있다며 하품병이라. 야. 예. 나를. 아무래도 네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. 무슨 칭찬을? 칭찬하면 꼰대 같은 거 할까 봐 안 할까? 아, 끄겠습니다. 피디수첩 나레이션도 맡으셨다고. 어, 진짜 최신 영상까지 다 보셨네. 최신 영상 다 봤죠.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와, 역시 대기업은 다릅니다. 시설이 너무 좋아요. 아, 물론 MBC도 시설은 좋습니다. 제가 옷도 오늘 일부러 초록색을 입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네이버의 어떤 상징색에 맞춰서 의상까지 준비했습니다.
앞에 그 문장만 읽어주시면 아마 맞춰주실 것 네. 같아요. 오늘의 5분 비즈니스는 텐센트에 대해 알아봅니다. 오늘의 5분 비즈니스는 텐센트에 대해 알아봅니다. 중국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위챗. 이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바로 텐센트입니다. 들으면 똑똑해지는 5분 스쿨. 이거를 저희가 제작을 할 건데 아나운서님 목소리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. 네,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좀 밝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들으면 똑똑해지는 오클 5분 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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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습니다. 네, 네,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언어는 습관입니다. 공공언어를 품격 있게 가꿀 때 대한민국의 품격도 비로소 올라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작년까지는 걷기에 진짜 빠져가지고 거의 10km를 막 걷고 다녔거든요. 근데 올해는 이제 웨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걷는 걸 좀 줄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연휴도 끝나고 해서 땀 좀 빼볼까 밖에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나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비록 뭐 마스크 때문에 좀 숨 쉬는 게 답답하긴 하지만 꽤나 괜찮습니다. 날씨도 선선해져서 뛰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올려줬고요. 헤더! 아, 이거 큰 실수인데요.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! 들어갑니다! 저 이런 식으로 각 포메이션에 맞는 선수의 정보를 쫙 정리를 합니다. 사실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해봤습니다. 어쨌든 도움이 되겠죠? 오늘은 월드컵 경기장까지 킥보드를 타고 갈 거예요.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. 네. 해설의 엄주원. 엄주원 해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. 자, 전반이 0-0으로 끝났어요. 전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, 전반전 경기. 박스 바깥쪽에서 다시 세징냐. 세징냐. 때려봅니다. 슈팅! 벗어납니다. 치고 들어갑니다. 박주영. 자, 박주영 슈팅! 들어! 아, 골포스가 들어갑니다. 결국 이 구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해주고. 그래서 지난번 토론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야? 시작하시죠. 할까요?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토론토의 수비진 보시겠습니다. 류현진 선수와 데니 젠슨이 호흡을 맞추겠고요. 내야의 조 페닉, 보비쉣, 조나단 비아, 트래비스 쇼, 외야의 구리엘 주니어, 그리칙, 그리고 비지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도전하겠습니다. 오, 이거 뭐야? 아니 뭐 이런 걸로 수가 많이 들어가. 아이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8월 18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. 역학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퍼진 광화문발 확진자가 647명에 이릅니다. 책임자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. 우와. 비닐숍에서는 의료 자문이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부지고요. 깔때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. 코로나 가짜뉴스는 급속.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른 다음에 잘 어울린다 몇몇 분들께서 해주셨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머리 어떻게 손질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나 혼자 산다 유아인 씨가 하고 나와서 유아인 머리로 유명한 머리인데 일단 지금 제가 머리를 감고 왔거든요. 머리를 말릴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윗머리는 누르면서 말려야 되고 앞머리는 살짝 올려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막 말려주세요.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머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이렇게 짧게 자른 머리는 머리 손질을 하지 않으면 되게 촌스러워요. 군인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무조건 제품을 발라줘야 되는데, 원래는 왁스를 썼었는데 요즘 들어 포마드라고 그 약간 서양 분들이 2대8로 가르마 탈 때 많이 쓰는, 요즘 여기 빠져가지고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. 이 머리가 아이비리그 컷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아이비리그 그 대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머리라는 별칭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제품을 한 조금 발라가지고 손에 펴입니다. 그 다음에 자, 지금부터 약 30초면은 머리 완성돼요. 자, 전체적으로 그냥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야, 뷰티 유튜버가 된 것 같네요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나가면 고슴도치기 같겠죠? 이러면 안 되고. 자, 여기서 윗머리를 그냥 이렇게 쭉 가라앉혀 주시는 거예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이 머리는 윗머리는 누르고 앞머리는 세우고, 이게 포인트거든요. 마지막 디테일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네. 자, 95%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거의 우편집 영상으로 보셔도 될 만큼 끝났어요. 아, 진짜 끝. 자, 옆에서 보셨을 때 윗머리는 눌러져 있고 앞머리는 살짝 세워져 있는 이런 형태의 머리가 나와야 됩니다. 명칭이 유아인이라는 거지 이걸 한다고 유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. 다 아시죠? 김민호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마지막 마무리! 스프레이를 뿌리셔야 돼요, 스프레이. 아, 뭐가 떨어지냐? 스프레이는 그냥 뭐 고정 느낌으로 이렇게 뿌려주시고. 자, 스프레이 뿌릴 때는 숨 쉬면 안 되죠. 이게 해로워요, 숨 쉬시면. 자, 이대로 숨 참으시고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, 빨리.